여자여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? 저도 아주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.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순간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개학식 3월 3일입니다. 제가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. 그날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학교에서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갔어요.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13년 최고의 공포였습니다. 팬티를 딱 봤는데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거예요. 그때 머릿속에 윙윙 소리가 나고 눈앞은 하얘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. 나 죽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칠 찰나에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설마 말로만 듣던 생리인가? 근데 그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?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요, 생리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거였다고?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나의 생리혈을 봤을 때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당황스러움, 불편함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제가 여태껏 봐오던 새빨간 피가 아니라 갈색이고 너무 무서웠죠. 제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머니께서 화장실로 달려오셨어요. 근데 제 속옷을 딱 보시고 저 잠깐 가만히 계시다가 제 양 어깨를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수진아, 이건 생리야. 여자가 된 걸 축하해. 맞습니다. 제가 여자여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은요,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처음 확인한 날, 바로 첫 월경일입니다. 그란데 말입니다. 그 이후에도 월경이 딱히 저에게 좋은 기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. 아무래도 서툴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도 패드에 막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. 특히 체육 시간에는 움직일 때마다 속옷 그 엉덩이 뒤쪽을 만져보는 거죠. 혹시 샜을까봐. 게다가 오래 앉아있으니까 찝찝함에 냄새나는 건 기본이고요.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생리통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도 제가 생리 이튿날까지는 생리통이 있습니다. 배만 아픈가요? 사실 속도 좋지 않고 막 머리도 어지러워요. 한 달에 한 번 거의 일주일을 함께하는 이 월경은요, 여성이 처음 월경을 시작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쭉 함께하는데요. 저도 20년 가까이 월경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요, 생리용품의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다는 점이에요.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착용감도 좋지 않았고요.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어찌나 찝찝한지. 그치만 머릿속으로 외치는 거죠. I'm 프로. 나는 프로다. 이런 것조차 이겨내는 게 진짜 프로다. 이러면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. 게다가 어쩌다 월경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하면 또 대인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겠어요? 생판 처음 보는 여자라도, 혹은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여자라도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? 라는 질문에 대통합이 완성되는, 그만큼 월경은 여성들에게 되게 불편함, 번거로움, 뭐 두려움, 많은 사건 사고를 안겨주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 패드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여성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. 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. 뭐 그만큼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성분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또 유기농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서야 여성들이 좀 더 많은 선택권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여러분, 이러한 전 세계 여성들의 고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한국인 여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바로 1초에 6개씩 팔린다는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1위를 차지한 브랜드죠. 라엘의 공동 창업자 세 분입니다. 제가 꾸준히 라엘 제품들을 사용해왔다는 걸 아마 오래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저는 라엘이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미국 친구들로부터 입소문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. 미국에서 먼저 런칭에 성공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처음엔 한국에서 써볼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다가 한국에서 생리대 파동이 일어났을 무렵에 라엘이 한국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써볼 수 있게 됐는데요. 물론 다른 좋은 브랜드 제품들도 아주 많겠지만 저한테는 라엘이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드 쓰는 거 그렇게 불편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제품이 바로 라엘 제품이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주로 라엘의 중형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국제 인증 테스트도 다 통과한 100% 유기농 순면 커버 패드입니다. 믿고 사용할 수 있었고요.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적었어요. 라엘 패드는 옆으로 새는 걸 막아주는 디자인이 아주 탁월한데요. 월경혈을 되게 많이 흡수해주고 위아래로 꽉 채워주기 때문에 진짜 세게 누르는 거 아니면 아슬아슬해도 옆으로 새진 않더라고요. 패드 디자인
디자인을 진짜 잘한 것 같고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생리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엘을 쓰고 나서부터 확실히 생리통이 조금 줄었습니다.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20대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확실히 줄었고요. 염증 같은 증상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완전히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저는 요즘은 탐폰을 또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탐폰도 라엘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생리대랑 탐폰 둘 다 라엘 제품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여성의 월경,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. 여성들만이 겪어야 하는 이 월경,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11월 라엘에서 엄청난 할인율의 라엘 위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11월 14일부터 30일, 생리대부터 뷰티, 건강기능식품까지 최대 60%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. 라엘 위크는요, 1년 중 라엘의 생리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역대급 스케일의 할인 프로모션에서 할인이 또 들어간다고요? 네, 데이지 채널은 가능합니다. 이 추가 할인율이 들어간 히든 딜을 우리 데이지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오픈을 해주시겠다고 또 라엘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. 그럼 제가 이 히든 딜에 가장 추천하는 옵션인 여성의 날 패키지부터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짜잔! 이게 바로 여성의 날 패키지인데요. 여성의 날 패키지는 A와 B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B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. 빠밤! 제가 딱 쓰는 것들만 모아놓은 알찬 패키지이기도 하고 수익금을 한 해 동안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해 후원하는 데도 사용하는 아주 착한 취지의 패키지입니다. B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중형 2팩 그리고 대형 슈퍼롱 마지막으로 팬티라이너도 일반 롱 이렇게 한 톡씩 들어있는데요. 제가 항상 사용하는 여성 청결제 그리고 휴대용 페미닌 티슈까지 들어있습니다. 이 여성의 날 패키지는 일러스트 작가 강한님과 콜라보를 진행해서 예쁜 손수건과 일러스트 엽서까지 보시는 것처럼 기분 좋게 들어 가 있는 선물 같은 패키지인데요. 실제로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.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예쁜 상자에 담겨오고요. 패키지 A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랑 청결제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대형이랑 롱 생리대 대신 이 입는 오버나이트 그리고 폼 여성 청결제가 들어갑니다. 특히 밤에 새는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입는 오버나이트를 강추하는데요. 입는 오버나이트 줄여서 입오버인데요. 이 입오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. 역시 100% 유기농 순면 커버로 제작되어서 엄청 부드럽고요. 새는 게 걱정돼서 잠에 집중이 안 될 땐 꼭 찾게 되는 아이템이기도 하죠. 이 제품은 360도 흡수체로 디자인이 되어서 정말 철통방어? 절대 새지 않는 꿀잠 보장 아이템이고요. 소프트밴드라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저도 예전에 붙이는 오버나이트 써봤을 땐 정말 혼돈의 카오스 그 잡채. 조금만 삐뚤어지면 새버려서 쓰기가 힘들었는데요. 이 라엘의 입오버는요, 앞뒤, 옆으로 마구마구 굴러다녀도 이게 다 감싸주니까 새지가 않더라고요. 쫙쫙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? 착용감도 아주 끝내줘요. 오버나이트 쓰시는 분들께는 아주 강추하는 제품입니다. 이 외에도 이번 라엘 위크 히든 딜에서는요, 이 라엘의 건강기능식품도 할인에 들어갑니다. 여러분 요즘 질유산균, 그리고 PMS 개선 건강기능식품들 많잖아요. 이 라엘에서 여성 건강까지 책임지겠다 하면서 아주 공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. 런칭 기념으로 아주 큰 할인에 들어갔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. 그래서 히든딜 가격이 얼만데요?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이제부터 옵션 가격을 알려드릴 건데요. 참고로 저는 이 히든딜이나 라엘위크를 통해서 가져가는 추가 수수료, 수익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월경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요.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 세일 행사에 또 세일을 하는 데이 이제 또 세일 안에 대또세 지금부터 라엘의 히든딜을 공개합니다. 와우! 할인 리스트 정말 많죠?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세트부터 팬티라이너 세트, 여성 청결제 세트, 러브에코 키트, 여성의 날 패키지, 그리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까지 기존 할인율도 반값에 가까운데요.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서 반값보다 더 싼 가격에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. 세상에 세일에 또 세일 대또세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라엘과 함께하는 월경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. 물론 여자라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여자라서 두려웠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여성이기에 그만큼 나를 더 소중히 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인 제가 다른 여성인 당신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